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조정은 많이 안 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보면 시총 비중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르고요.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카카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코스닥은 조정하면서 6.4% 많이 빠졌지 않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에코 형제 에코프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도 그 에코프로비엄은 뭐 공매도가 워낙 심했습니다. 다행히 공매도가 오늘 천억을 때린 에코프로비엄 천억을 때리면서 지금 보시면 천억을 때리면서 아침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외인들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올라왔죠. 좀 보시면 에코프로비엄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팔고 그래서 다행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에코프로 역시 개인들 팔고 기관이 팔아서 외인들은 매수가 가담했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뭐이 정도 조정했는데 뭐 엄청나게 조정한 건 아니지만 그죠? 올라갈 타임에서 조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역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는 더 조정을 많이 받았죠. 뭐 하지만 뭐 전고점에까지는 내려갔어요. 다행히 뭐 이런 이격이 난 거에 대한 이격이 난 거에 대한 조정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 이거를 힘들어 하시면 여러분이 못 들어가죠, 멀리. 그죠? 어쨌든 이걸 잘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의 이익, 가장 기업의 특징은 뭐죠?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그죠? 그 다음에 미래의 기업에 대한 이익이죠. 미래의 이익. 이것이 얼마나 커질 거냐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갈지 못 갈지. 그래서 성장성하고, 예?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하고 미래 이익이 커진다면 기업은 못 들고 가, 갖고 들고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주식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격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적당한 조정이 오고 다시 상승할 때 여러분은 추가 매수한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다. 그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느냐? 엄청납니다. 사실은 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기업의 이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니죠. 에코프로 하나를 봐도 매출액이 2023년에 예상이 9조 4천억이고요. 2024년에 12조 3천억이고요. 2025년에 17조 4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을 봐도 2021년만 해도 860억 분이 안 됐는데 2022년에는 6,132억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23년에도 지금 9,800 거의 1조에 1조와 담당할 정도로 엄청난 애거든. 그다음에 1조 3천억 2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업에 멀티플을 적용한다고 해도 2조라고 그러면 그죠? 예, 40배를 간통해 나오면 2, 4, 8. 80조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죠?
그죠? 80조. 그 지금 16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직도 이 기업은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딱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물론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죠? 분명한 사실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그 다음에 미래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우리가 두렵게 가져갈 필요 없이 좋은 종목을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반도체가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국회 통과한 것이 반도체 지원법을 따라서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것도 15%인가요? 예, 15% 세액공제를 했죠. 세액공제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을 벌였죠. 반도체법이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액공제를 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로다가 세액공제를 가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이 반도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세액공제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 미국의 IL법 말고도 미 반도체법이 IL은 이제 인플레인 방식법이고요. 미국의 그 반도체법이 가드레일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지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대만의 TSMC도 있죠. 그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반도체 세액공제를 정부가 이 대만과 미국이 지금 25%의 세액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지난 현행 저기 5%의 그 반도체법을 개정해서 최대 20%까지 15%까지 늘렸나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세액공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이 전기차 공장에도 최대 35%. 그래서 전용 공장을 전대차 2조 투자해서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거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제 세액의 35%까지 최대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한 최대 30% 세액 공제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소기업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더 증가 10%를 늘려서 35%를 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차는 투자 규모가 2조로 돼서 한 5천억 정도 수익 규모를 볼 수 있고요. 기아차는 1조를 투자하면 2,500억 정도. 자,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에까지도 세액공제를 통해서 국가산업을 갖다가 핵심산업으로다 인정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보셔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어디로 갈 거냐. 그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의 수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커졌죠. 지금 현대차가 오늘도 올라갔죠. 현대차가 상승으로 지금 계속 가고 이게 외국인들의 계속 끊임없는 매수 강행으로서 주가는 자꾸 가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매수 가담하고 있죠. 기아차도 어떻게 되나요?
기아도 예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고 연기금도 계속 매수합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과 기아차가 현대차도 지금 연기금하고 계속해서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안 사고 그죠 우리 유리원들을 사준 것이 솔직한 얘기로 서현이화였죠. 서현이화에서 사서 오늘도 또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뭐 수익은 우리가 더 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예, 주도주로 갈 주도주로 지금 현대 기아차 차가 지금 차 업종이 예,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현재도 가고 있고요. 예, 주도주로 상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자, 그럼 주도주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데 예, 차에 대한 종목을 하나도 사보지 못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늘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빠른 속도로 아 주도주가 뭐가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봐야 여러분들이 아 좋은 종목이 뭔지 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투자를 갖다가 유도해서 개인 투자자를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하나도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또 그냥 뭐 쳐다만 보다가 또 수익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꾸 변두리 종목을 보지 말고 주도주를 압축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가는 그러한 전략을 갖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짧게나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짧게나마 제가 목요일날 다시 무료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짧게나마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큰 수익을 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마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긴 짧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